자, 그래서 부사 파트의 첫 문제 풀입니다. 그래서 부사를 모두 찾아서 밑줄을 끊으라는데요. 선생님이 추가 주문은 끊어읽기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보라고 했는데, 일단 뭐, 문제 있는 대로 먼저 풀어봅시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풀 거냐. 쭉 읽고 해석하고 부사가 뭔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D. The exam is very difficult. T의 뜻은 뭐고? 그 시험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부사는 difficult. difficult. 오케이. 그래서 여기 뭐 추가적인 주문 하나 있네요. difficult의 반대말은 easy. easy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2번. My sister smiles so beautifully. beautiful. 오케이. 뜻은 뭐고? 나의 여자, sister는 my sister는 매우 아름답게 웃는다. 오케이. 그래서 부사는 beautifully. beautifully. 계속해서 3번. Luckily,맞아, 그냥 마음껏 he 읽어. bought the last ticket. He bought the last ticket. Luckily, he bought the last ticket. 뜻은 운 좋게도 그는 마지막 티켓을 샀다. 오케이. 그래서 부사는 Luckily, luckily. 계속해서 4번. family Mandarin? of머뭇거리지 말고 그냥 쭉 읽어. Emily of her Christmas presents happily. 오케이. Opened presents. Emily opened her Christmas presents happily. 뜻은 뭐고? Emily는 열었다. 열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행복하게. 오케이. 부산은? Happily. happil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5번. 또 The teacher suddenly suddenly can I came. can came into the classroom. The teacher suddenly came into the classroom. 뜻은 뭐고? 그 선생님은 불현듯 아니, 갑자기 교실로 돌아왔다. 불현듯이나 갑자기나 그게 그 말이고요. 갑자기 교실에 들어왔다고? 그 다음에 부사는? suddenly. 오케이. 그래서 지금 틀린 게총몇 개냐 하면요. 여기에 답지 기준으로 하면 두 개가 틀렸고요. 제 기준으로, 모두. 예, 제 기준으로 하면 세 개가 틀렸습니다. 네, 그럼 뭐 고칠 건가요? 일단 이 교재의 답지 기준으로 하면 두개 틀렸고요. 제가 가르쳐 준걸 기준으로 하면 세 개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뭐? So 이렇게 고칩니까? 뭐 여기는 이러다가 흐려버렸네요, 지금. 자, 그럼 이제 끊어읽기 해볼까요? 끊어읽기는, 자, 끊어읽기에 대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끊어읽기는 가장 처음 뭘 찾는다? 누가 문법 용어로 하면 주어동사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진다? 여섯 가지 질문. 그 여섯 가지 질문은 언제, 언제, 어디, 어디, 누가, 누구, 무엇, 무엇, 어떻게, 왜. 어떻게, 또는 어떤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할땐 부사일 거고, 어떤 일 때는 형용사일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은 우리말에 없는 구조. 됐습니까? 이건 무슨 시가 어떻게 돼서 뒤로 갔다? 어떤 시가 그방 안에 있는 보이. 그방 안에 있는 남자아이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 The boy boy in into the the in the room. room.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이세 가지가 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문장. The exam is very difficult. 그 누가 시험은 다 is very expensive. 아, is very difficult. 해서 얘는 끊어 읽을 때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네가 풀이했는 거에 1번이 틀렸는데요. 지금 뭐가 틀렸을까요? 지금 초록색 칠한 게 부사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얘가 어떻게 부사입니까?
어? difficult 뜻이 뭔데? 어려운. 응? 그럼 얘가 무슨 시인데? 어떤 시인데? 어떤 시 앞에 뭐 붙어 있어 지금? 비동사 있어서 어찌다갑니까? 어찌다 되고 있습니까? 어떻다 되고 있습니까? 어떻다. 무슨 difficult가 부사야 부사는? 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 시험이 매우 어렵다 해서 매우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는 그 시험은 얼마나 어렵니? 라고 묻겠네요. 그래서 그 시험 얼마나 어려워? 엄청 어려워. 어울립니까? 질문과 대답이?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얼마나 어렵니? 그 시험은? 이렇게 묻겠죠. 그럼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How difficult Is the exam 하겠죠. How difficult is the exam?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뭐에 대한 대답이라서 how에 대한 대답인데 그 중에서 어떤이 아니고 어찌 어려운 매우 어려운 해서 얘가 부사라고요. 그럼 부사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일단 얘가 부사인 첫 번째 이유는 어떻게 어찌라는 뜻의 how에 대한 어떤 말고요. 어찌라는 뜻의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가 부사인 걸 내가 두 번 증명할게. 첫 번째,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How difficult is it? 했으니까. 두 번째, 증명하는 방법. 얘가 지금 뭐 만들고 있어? 그 시험이 어찌 어떤 시험이라고? 매우 어려운 시험. 그러니까 지금 부사임을 증명한 또 다른 방법 어찌 것은 안 되지. 명사는 못 꾸며. 근데 지금 뭐하고 있어? 어찌 어떤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증명 요렇게 증명했고요. 두 번째 증명 어찌 어떤 시험? 매우 어려운 시험. 그러니까 얘는 빼박 부사지. 됐습니까? 오케이. difficult가 뭐 쉽겠습니까? 아니 참 difficult가 어렵겠습니까? 어려운이지. 어렵게 라는 말은 어떻게 만들겠다? 어렵게. difficultly 하면 어렵게가 되겠죠. 어떤 시에 ly 붙이면 정상적인 대부분이 다 어떤이 어찌 된다.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얘는 그래서 고쳐서 맞았네요. 됐습니까? 얘는 고쳐서 틀렸고요. 됐습니까? My sister smiles so beautifully. 그래서 이것도 끊이겠다면 누가 다? 나의 여동생이 나의 여동생은 smiles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가 부사인 걸 증명하는 건 첫 번째 방법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얘랑 똑같네요. 구조가 How beautifully does she smile? 자, 매우 아름답게니까 매우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얼마나 아름답게 미소 짓니? 라고 물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질문을 영어로 만들면 How beautifully does she smile?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임을 증명했죠. 두 번째 증명하는 게 지금 so beautifully 했듯이 뭐 만들고 있다? 어찌어찌 하고 있죠. 어찌어찌 미소 짓는다? 매우 아름답게. 그래서 so는 꾸며주는 걸 표시하려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아름답게 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럼 요렇게 한 묶음으로 물어야 되고요. 그럼 so beautifully 또는 beautifully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똑같아. 뭐라고 묻겠어? How does she smile? 어떻게 미소 짓니? 아름답게 또는 매우 아름답게. 그러니까 얘도 지금 how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부사임을 첫 단계로 증명했고 두 번째 이 beautifully는 뭘 만들고 있어서 부사야? 아름답게 미소 짓다를 만들고 있죠. 그럼 얘가 꾸미는 것을 so가 꾸미는 건 beautifully를 꾸미고 있지만 beautifully 또는 so beautifully의 이 덩어리가 꾸미는 말을 표시하라 그러면 하별표로 어찌하다를 만들고 있죠. 어찌어찌 어찌, 전체적으로 다 하면 어찌어찌 뭐뭐 한다를 만들고 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luckily he bought luckily 뭐 끊길 거고요. 누가 다? he가 bought 했다.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떤 what?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겠다? 운 좋게도 마지막 표 샀어요 해서 운 좋게도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샀냐? 그래서 how did he buy the last ticket? 어떻게 샀어? 운 좋게 샀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how에 대한 대답 중에서 어떤 말고 어찌 샀니? 운 좋게 샀다.
그러니까 부사임을 첫 단계 증명했고, 그 다음에 운 좋게도 그는이야, 운 좋게도 샀다야, 운 좋게도 마지막표야. 운 좋게도 샀다. 그러니까 또 뭐 만들고 있다? 어찌 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도 끊어읽기 해보면, 그 다음 거 끊어읽기 하면 누가 더 에밀리가 오픈됐다. 어떤 질문? What? What? 그녀의 크리스마스 선물들을. 그 다음에 어떤 질문? How? 어떻게 샀는데 행복하게 샀어. 그러니까 How did she open? 아 참 어떻게 열었니 참. How did she open? 뭐 them 하면 되겠네. How did she open them? 어떻게 열었어? 행복하게 열었어. 그리고 얘가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첫 단계 증명했고, 행복하게 에밀리야, 행복하게 열었다야, 행복하게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행복하게 열었다. 또 뭐하고 있다? 어찌? 어찌? 하다. 그래서 해필리가 부사다. 그 다음 끊어읽기. 더 티처가 어찌 뭐했다? 서든이하게 came했다.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해야지. 아. When, where, how, why? 기억나십니까?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이거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did he come into the classroom? 어떻게 들어왔니? 갑자기 들어왔어.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did he suddenly come? 어떻게, 어디로 들어왔니? 교실 안으로. Where에 대합니다. 그래서 얘도 부사고 얘도 부사다. 그 다음에 얘가 부사인 걸 증명해 놓은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 How에 대한 대답이다. 두 번째 갑자기 선생님이야, 갑자기 왔다야. 갑자기 왔다. 그 어찌 하다를 만들고 있어. 근데 얘가 부사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하지만 사실은 뭐 두 가지 있다고 봐도 돼. 자, 교실 안으로 선생님이야, 교실 안으로 왔다야. 교실 안으로 왔다. 그래서 얘도 또 어찌 하다를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부사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형용사와 부사는 탄탄하게 필요한 거 됐나요? 탄탄하게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B.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달래요. 오케이. 그러면 골라서 읽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And I can speak clean, clearly. 오케이. 무슨 뜻입니까? And 나는 알기 쉽게 말할 수 있다. 그렇죠. 명확하게, 똑똑하게 상대방에게 전달 잘 되게. 그래서 얘가 클리어는 클리어는 물론 맑은이라는 뜻도 있지만 명확한이라는 뜻도 있어. 얘는 형용사고 얘는 어찌 부사인데, 명확하게 에나가 아니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 어찌 하다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어찌 하다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떤 시 말고 어찌 시를 써야 되겠다. 그럼 계속해서 2번 브라이언. Brian goes to sleep quickly.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이고? 브라이언은 빠르게 잠이 든다. 그렇죠. Go to sleep. Go to bed는 자러 가는 거고요. Go to sleep은 잠 속으로 빠져든다. 빠르게 잠든다. 그러면 빠르게 quickly가 하는 일이 goes to sleep. 잠들다 라는 의미의 덩어리를 어찌 잠든다? 빠르게. 마찬가지 또 뭐 만들어야 된다? 어찌 하다. 그러니까 빠른이 아니고요. 빠르게. 오케이.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을 뭐라고 하냐? Brian is more sleeper 했어. 그럼 이때는 quick이야, quickly야? Quick. Quick sleeper. 빠르게 잠드는 사람. 이때는 어떤 시? Sleeper는 명사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The bear. The bear moves very slowly. 그렇죠. 그럼 the bear moves very slowly는 무슨 뜻이고? 그 곰은 매우 느리게 움직인다. 여기는 부사가 두 개 있죠. 뭐하고 뭐가 부사입니까? Very slowly. Very하고 slowly. Very가 하는 일은? 매우. 뜻은 slowly. 매우고 slowly. 그렇죠. 어찌 어찌 만들고 있고 slowly 또는 very slowly가 하는 것은 매우 느리게 또는 느리게니까 느리게 어찌 하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미는 관계를 화살표로 표시하면 이런 관계가 되겠죠. 어찌 어찌 하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로. 계속해서 4번. My girlfriend is really beautiful. 오케이. 그래서 뜻은 나의 여자친구는 정말로 아름답다.
그럼 얘가 부사임을 증명하는 첫 번째 방법, really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 거고? How is your girlfriend beautiful? 오케이.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더라? very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더라? How difficult is it? 했잖아. 그러면 여기도 똑같네요. really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How beautiful is she? How beautiful is she?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부사임을 증명한 건 첫 단계 How beautiful is she? 에서 how.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두 번째로 증명하면 뭡니까? 지금 얘 어찌 뭐하고 있어요? 어찌 하다야, 어찌 어떠니야, 어찌 어찌야, 어찌 어떤. 그렇죠. 아까랑 이 문장이랑 똑같습니다. Very difficult, very beautiful.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부를까? "그녀는 어떻냐?" 라고 묻겠죠. How is she? 그때 how는 의문 부사가 아니고 뭐다? 의문 형용사다. 사실은 how is she라고 물으면 안되지만 문법적 설명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how is she는 원래는 안 부르는 거예요. 뭐 어쨌든 그 다음 관로안의 말을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 일단 책에 있는 얘는 어떻게 읽고 무슨 뜻이야? quiet. quiet의 뜻은? 조용한. 조용한이고 그 옆에 선생님이 써준 건 어떻게 읽고? quiet. quiet의 뜻은? 꽤. 네, 상당히. 아주 정말. 됐습니까? 그래서 얘랑 같은 말이 뭐다? 꽤 상당히 라는 뜻을 가진 또 다른 말이 뭐라고 내가 가르쳐줬는 전에? pretty. 어? 선생님 pretty 뭐 아니에요? 어 걔도 맞고 얘도 맞아. pretty는 무슨 뜻도 있지만 예쁜 이란 뜻도 있지만 꽤 상당히. 그래서 만약에 she is pretty 하고 she is pretty ugly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지. she is pretty는 무슨 뜻이야? 그녀는 예쁘다. she is pretty ugly는 그녀는 상당히 못생겼다. 이때는 어떤 시입니다. 근데 이때는 무슨 시 됐다? 어찌. 어찌 됐습니다. 됐습니까? 꽤 못생겼어. 상당히 못생겼어. 됐습니까? 그래서 pretty 조심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그렇죠. 꽤 못생겼다. 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친구한테 써먹으면 되겠죠. 여자친구 생기면. You are pretty ugly.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보고 못 알아들으면 사귀지 마세요. 오케이. 계속해서 지 1번 가볼까요? He opened the door quietly. Quietly. 해석하고 quietly 해야 되는 이유는 quietly의 뜻과 quiet의 뜻을 비교하면 되겠죠. 해석은 뭐고? 그는 문을 조용히 연다. 시제가? 아 조용히 열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quiet는 조용하니고 quietly는 조용하게니까. 그렇습니까? 얘가 지금 이 문장 속에서 하는 일은 어찌 어떤입니까? 어찌 하답니까? 어찌 어찌입니까? 어찌 하다. 그렇죠. 동사를 꾸며주고 있죠. 조용하게 열었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Tina and Jenny are laughing happily. Happily. 해석이 뭐고? Tina와 Jenny는 웃고 있는 중이다. 진행형이니까 웃고 있는 중이다. 행복하게. 행복하게. 됐습니까? 그래서 행복하게가 와야 되는 이유는 얘가 어찌 어찌 아니면 어찌 어떤 아니면 어찌 하다 하려고 왔겠죠. 셋 중에 뭐 해서 행복하게 웃는다. 그래서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죠. 어찌 어떤 행복하게 웃는 중인. 근데 is까지 합치 are까지 합치니까 웃는 중이다가 된 거고요. 그래서 어찌 하다처럼도 보이지만 정확하게 하면 랩핑이라는 어떤 시를 꾸미고 있습니다. 어떤 웃고 있는 중인.
어찌 웃고 있는 중인? 행복하게 웃고 있는 중인. 어떤 시 앞에 laughing이라는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웃는 중이다 만들었고, 이런 시제를 보고 진행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3번 Please do not talk loudly in the hospital. 네, 발음을 나한테 검증받으려고 하지마. 됐습니까? 그냥 네 마음대로 막 읽어. 됐습니까? Please do not talk loudly in the hospital. 이 뜻은 뭐고? 제발 병원에서 시끄럽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죠. Loud의 뜻은 시끄럽게. 시끄러운이고요. Loudly의 뜻은 시끄럽게. 둘 다 시끄럽게입니까? 아, Loud의 뜻은 시끄러운. Loudly는 시끄럽게. 시끄럽게. 됐습니까? 그럼 시끄러운 말하지 말라야 시끄럽게 말하지 말란 말이야. 시끄럽게 말하지.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은 셋 중에서 뭐예요? Loudly가 문장에서 하는 건 동사. 이렇게 물으면 어찌 하다인지 어찌 어떠인지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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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죠. 어찌 하다. 어찌 하지 마세요. 시끄럽게 말하지 마세요. 토크를 정확하게는 do not talk를 꾸미고 있습니다. 말하지 마라. 어찌 말하지 말라 시끄럽게. 오케이. 근데 이 문장은 부사가 다 읽고 나서, 다 문제 풀고 나서 부사에다 우리 형광펜 칠해보자. 됐습니까? 계속해서 4번 Mice are carrying piece of cheese basically. 오케이. Mice are carrying pieces of cheese. 뭐라고? Mice are carrying pieces of cheese. Busily. 얘 뜻은 뭐고? 쥐들은 쥐들은 치즈 조각을 들고 나르는 중이다. 바쁘게. 그럼 비질리가 여기에 비지가 아니고 비질리가 와야 되는 이유를 증명해 주세요. 제일 빠른 방법. 얘가 바쁘게니까 바쁘게가 하는 일이 뭐예요? 바쁘게 생쥐야. 바쁘게 운반 중이다. 바쁘게 치즈 조각들이야. 바쁘게 운반 중. 어찌 하다라고 빨리 대답해 주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How are they carrying? 하면 되겠죠. How are they carrying? 그래서 뭐 is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마이스는 마우스의 불규칙 복수형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계속해서 5번 My brother served the mess problem easily.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easily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해석해보면 나오겠죠. 무슨 뜻이다? My brother은 그 수학 문제를 해결했다. 쉽게. 그러면 easily가 easy가 아니고 easily가 와야 되는 이유는 셋 중에서 뭐 만들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했다. 어찌 하다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찌 해결했다. easily하게 solved 했다. 오케이. 그래서 6번 You should work carefully on the 막 읽으라 그랬어. 그게 발음이 느는 방법이야. 그게 제일 빠른 방법. 근데 멈춤 슬리퍼 발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막 읽으면 된다니까. 슬리페리 하면 되겠네. 슬리페리 로드. 슬라이퍼리. 뭐라고? 따라해야지 이럴 때. 슬라이퍼리 로드. You should walk carefully on the slippery road. 뜻은? 너는 조심스럽게 걸어야만 한다. 미끄러운 길 위에서. 미끄러운 도로에서는 조심스럽게 걸어야 돼. 그럼 조심스럽게가 하는 일이 셋 중 뭐라서 조심스럽게 어찌하다 걸어야만 한다 만들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거의 다 어찌하다를 만들고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부사를 표시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추가적인 부사도 찾아보자고 했죠. 그게 바로 필요한 게 끊을기죠. 누가 1번 문장 누가 다 he가 opened. 어떤 질문? What? 어떤 질문? How? How did he open the door? 어떻게 열었어? 조용하게 열었어. 더 칠할 데가 없네요.
그 다음 2번 누가다? Tina and Jenny are napping. 그쵸. 그 다음에 how에 대해서 더 칠할 데가 없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please do not talk loudly in the hospital. 한 군데 더 칠할 때 발견했죠? 그렇죠. Where 어디에서 어떻게 하지 말아라 하고 있죠. 병원에서는 어떻게 시끄럽게 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mice are caring 뭐 해야 될 거냐면 누가다? mice are caring이다. 어떤 질문? What? How? 더 칠할 데가 없네요. 무엇을 pieces of cheese를 어떻게 비지디하게. 그럼 5번 누가다? my brother가 solved 했다. 어떤 질문? What? 그 다음 how? 더 할 데가 없네요. 그 다음에 you should work the how? 그 다음에 where? 됐습니까? 그래서 부사가 하나 더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새들은 시끄럽게 노래 부르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 시제가 뭘 것 같아요? 냄새가 현재 진행형. 그러면 안만 길어봤자 누가 대이니까 더 The birds are singing noisily. Noisy는 얘는 형용사입니다. 얘 시끄러운이에요. 시끄럽게로 바꿔줘야 되니까 N-O-I S 한 다음에 Y로 끝났는데 자모니까 I L Y noisily N O I S I L Y 시끄럽게. 그 다음에 칼질하기 누구는 KT는 어찌어찌 매우 아름답게 원더 춤춘다 이런 표현을 이런 표현하는데 적합한 시제는 현재 현재죠. 팩트죠. KT에 대한 팩트. 그래서 누가다 KT가 KT dances very beautifully. Very beautifully, really beautifully, so beautifully 하면 되겠죠. Beautifully 오면 안 되고요. Beautiful 하고 그 다음에 ly 더 붙여줘야 되겠죠. 매우 아름답게 어찌 어찌 하다 만들고 있네요. 많이 봤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뭐가 자꾸 이상하게 뜨지? 알겠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고 있죠. 됐습니까? 지금부터는 뭐 할 거냐? 앞으로 배우게 될 건데 그때 어려워들 하기 때문에 미리 예방접종입니다. 자, 그녀가 아름답게 노래한다는 어떻게 표현한? 누가다? She sings beautifully. Beautifully 하죠. 그쵸? 근데 she looks beautifully를 한다면 내가 이 얘기를 안 하겠죠. 그쵸? 어떻게 해야 된다? She looks beautiful 해야 돼. 왜냐하면 그녀가 아름답게 보인다라는 말은 사실 완전 똑같진 않지만 거의 뭐하고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아름답다 하고 거의 똑같은 의미란 말이야. 그녀가 아름답다, 아름답게 보여. 그럼 그녀가 아름답다고 얘기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사실 뭐하고 거의 똑같은 문장이다? She is beautiful. 하고 거의 완전 똑같진 않지만 거의 똑같은 문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 여기에다가 beautifully 해놓고 맞냐 틀렸냐 자주 한다라고 얘기해. 예. 포토샵 같은 걸 써서 아름답게 보인다는 그러면 결국은 어때? 결국은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 100% 없지만 50% 60% 70%까지는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자, 그럼 다른 그러시고 의미적으로 너무 접근하면 너처럼 그렇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포샵으로 가짜 만든 거잖아. 알겠어. 자, 그 결국은 여기에 오는 이 녀석이 하는 일이 그녀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누구의 모습을 얘기한 거야? 쉬라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쉬의 이름이 있고 그게 제인이라고 하자. 결국 얘가 하고 이 문장 속에서 뷰티풀이 하고 있는 일은 룩스랑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니고 제인이라는 명사랑 관계를 맺고 있단 말이야. 명사를 관계라 것이야 것. 제인이라는 사람. 그럼 어찌 제인이야? 어떤 제인이야? 어떤 제인. 됐습니까? 어떤 식으로 와야 된다고. 됐습니까? 이 녀석이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얘랑 아무 관계를 안 맺고 있어. 얘랑 관계를 맺고 있단 말이야. 제인의 상태가 어때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야. 제인이라는 명사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명사를 설명해주는 말인 형용사 형태가 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말 해석만 가지고 해서는 안 돼. 그 다음에 똑같은 거. 얘는 우리가 배운 거겠지. 그래서 she가 뭐 한다? smiles 한다. happily. 그쵸? 근데 그녀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그러면 이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she가 made 했는데 누구를 made 했어? me를. 그러면 happily 하면 틀리고 happy 해야 된단 말이야. 왜냐? 자, 이 문장 속에는 뭐가 숨어있냐면 그래서 누구는? 나는 행복하다. 시제가 만들었는데 아 행복했다.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줬으면 나는 행복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she made me happy라는 문장 속에는 이 속에 들어있는 게 뭐다? I'm happy. So? 아, so. I. 얘 쳐다봤어? Was happy. I was happy야. I was happily야. I was happy.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happy한 건 그녀가 나를 뚝딱뚝딱 만들면서 아 행복하게 나를 만들었단 얘기야. 내 상태가 happy한 상태란 얘기를 하는 거야. 나의 상태. 그렇죠. me, she 공통점 다 뭐야 이거? 다 명사잖아 명사. 아이고 이거 여기 얘랑 명사잖아. 그리고 명사의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만 가지고 하다가는 뭐 된다. 우리말 뜻만 가지고 문법 공부하다 보면 조지는 경우가 이런 경우다. 됐습니까? 선생님 이런 뜻인데 왜? 그러니까 영어하고 우리말하고 무슨 뭐 딱딱딱딱 똑같이 1대1로 맞아 들어가는 언어가 아니야. 됐습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와 형태가 같은 부사 이제 설명할 차례네요. 자, 이 포커스 48은 뭐 때문에 나왔냐? 친절한 kind. 친절한 kind. 어떤 친절한? 친절하게. kind. kind입니까 그것도? kindly. 행복한. happy. happy. 행복하게. happily. happily. 멋진, 착한. nice. 멋지게. nicely. 얘들이 노멀한 애들이야. 노멀. 유주얼한 애들이야. 애들이 일반적인 형태란 말이야. 어떤 시에 ly 붙이면 어찌 시대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love, lovely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쵸? 끄덕끄덕 했으니까 셀프 딱밤 때려. 이게 love, lovely가 사랑스럽게도 lovely girl 사랑스럽게 거리죠. 어? lovely dog 그쵸? lovely cat 사랑스럽게 고양이죠. 얘는 여기에 못 들어가죠. 왜 못 들어갑니까? 뭐에다가 ly 붙였기 때문에? 명사에 ly 붙였죠. 것에다 ly 붙이면 어떤, 어떤에 ly 붙이면 어찌. 됐습니까? 아이돌 그룹도 있잖아. 러블리 걸즈 뭐 이런 거. 응? 프렌들리 마찬가지죠. 친근한이란 형용사도 걔도 명사란 명사인 프렌드에다가 ly 붙였기 때문에 이런 거 어디서 배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게 아닌 애들을 얘기하겠다 이겁니다. 이게 아닌 애들. 대표적인 게 fast야. fast.
됐습니까? Fast car 뭐야? Fast car. 빠른 차. He ran fast는. 그는 빠르게 달린다. 달렸었다. Ran 했으니까. 빠르게 뛰었다. 그래서 fastly는 없어. 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 어떤 빠른, 어찌 빠르게. fast가 다 해. quick은 다르지. quick은 어떤 서비스? 빠른. quick 서비스. 빠르게 급하게는 quickly. 얘가 정상인데 fast가 비정상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빠른일 때 대표 이렇게 그냥 놔두지 말고 이런 거 하나 조그맣게 적어놓으면 되겠네. 그렇죠? 여기다가 뭐라고 쓸까? fast car. 그 다음에 이 빠르게는 뭐라고 할까? He ran fast. 뭐라고 하면 틀린다? He ran fastly 하면 틀린다. 됐습니까? 자, late도 그렇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late morning 하면 뭘까? late morning 늦은 아침. 그렇죠. 뭐 11시쯤 됐을 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late. 그 다음에 I got up late 하면 I got up 내가 일어났다. 늦은 일어났어? 늦게 일어났어? 늦게. 어떤 일어났어? 어찌 일어났어? 어찌. 됐습니까? When did you get up? When에 대한 대답이네요. 그러니까 자, 아까 fastly는 없다 그랬죠. 근데 lately는 있어. 그래서 이번 추석이나 뭐 또 내년 설에 late하고 lately는 모여서 같이 뭐 떡국 먹고 송편 먹는다 안 먹는다? 아무 관계 없는 거 관계이기 때문에. lately의 뜻은 전에 얘기해 준 적 있는데 뭐였더라? 최근에. 최근에. 만약에 이걸 잘못해갖고 I got up lately 하면 난 최근에 일어났다. 뭐 정신을 잃었다 깼단 얘기인가? 조심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early에는 early morning 하면 되겠네. early morning 됐습니까? 어떤 morning? 이른 아침. morning 명사죠. late morning, early morning. 늦은 아침, 이른 아침. 그 다음에 일찍에는 I got up early 있으면 되겠죠. 내가 언제 일어났다? 일찍 일어났다. when에 대한 대답 또는 how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일어났어? 일찍 일어났어. when did you get up? I got up late, I got up early. 늦게 일어났어, 일찍 일어났어. 그 다음에 hard 이 녀석 참 골치 아픈 녀석이야. 아 참, 그리고 얼릴리가 있을까요? 얼릴리. 억지로 ly 붙여보자. 와, i로 바꾸고 뭐. 얼릴리. 이런 건 없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hard. 그래서 hard worker 한번 볼까? hard worker. hard worker. 열심히 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아, 열심히 일하는 사람. 됐습니까? 부지런한 일꾼 하면 되겠죠. hard work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hard test 하면. 열심히. hard test. 열심히 하는 시험이죠? 그렇죠. 시험이 뭘 열심히 하는데. hard test. hard problem. 뭐겠어, hard test. 어려운 시험.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뭐, 친구 머리 딱 때렸더니 내 손이 아파. 그러면, 스톤 헤드, 하드 헤드. 그쵸? 그래서, 하드 스톤 하면 뭐겠어, 하드 스톤. 딱딱한 돌.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스크림 중에서 하드가 있고, 소프트가 있죠. 알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윙윙윙 해서 먹는 건 무슨 아이스콘이야? 소프트고, 그 다음에 조스바 같은 건. 하드죠. 우리 친구 이렇게 머리 딱 때리면 좋아하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어떤이란 여기 어떤 시리즈야? 하드 워커, 어떤 워커, 하드 워커, 어떤 테스트, 하드 테스트, 어떤 스톤, 하드 스톤. 근데 하드가 무슨 뜻도 있다. 열심히 또는 심하게 또는 부지런하게. 아, 부지런하게는 갖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열심히 또는 심하게.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he studies hard. 열심히 공부한다죠.
그렇죠? It is raining hard. It is raining hard. 뭐겠어? It is raining hard. 무슨 뜻이겠어? It is raining hard. 비가 심하게 온다. 오고 있는 중이다. 오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 hardly는 있어. 그리고 만나본 적도 있어. 뭔 뜻이었어? 거의 뭐뭐하지 않는이라는 무슨 부사라고 그랬어? 거의 뭐뭐하지 않는이라 뜻에 빈도 부사라고 그랬어. 네버 바로 옆에 있었어.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내 안에 not 있다. 그러니까 he studies hard 하면 그건 열심히 공부한다는데 hardly he study 하면 hardly he studies 하면 뭐야? 그건 거의 공부 안 한답니다. he hardly studies. hardly는 빈도 부사이기 때문에 not 들어갈 위치니까 he hardly studies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래서 거기에 관계된 것들이 나와. Tony is a fast runner. 어떤 달리기 선수? 빠른. 그래서 얘는 형용사로 쓰였단 말이야. runner가 달리기 선수란 명사잖아. 그러니까 어떤 것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the train is running fast는 기차가 어찌 달리는 중이다. 빠르게 달리는 중이다. 이 자리에 fastly 있으면 놀림 받겠다. 근데 여기는 여기 뭐 좀 어색하긴 한데 Tony is a quick runner야? quickly runner야? Quick. Quick runner죠. 저 quick service야, quickly service야? Quick service. 서비스 명사잖아. 됐습니까? 하지만 the train is running quickly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it is late summer가 뭔 뜻이야? It is late summer. 이 It is late summer가 뭐예요? 늦은 여름? 이 뭐 한 놈이야 이거? 날씨간 늦여름이다 하고 이쁘고 뭐라 그래? 비인칭 주어 있습니까? The plane arrived late. 뭔 소리일까? 비행기는 늦게 난다, 날았다. 예, arrive는 도착했답니다. 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어찌 도착했다? 늦게. 늦게 도착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만약에 the plane arrived lately 하면 뭔 뜻이 되는 거야? 그 비행기는 최근에 도착했다. 그렇죠. 완전 이상한 뜻이 되는 다른 뜻 하고 싶은 말이 아닌 게 되는 거야. 늦게 도착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lately 넣어버리면 최근에가 돼버립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미출신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쳐라. 바르게 고쳐서 읽고 아 참 이건 하면 안되지. 아. 오케이. 고 아웃이 뭔 뜻인지 혹시 모르면 찾아보세요. 고 아웃. 오케이. 그 다음에 프랙티스가 뭔 뜻인지는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4번 같은 경우에는 하들리를 넣어보세요. 하들리란 단어가 있잖아. 그쵸? 4번 같은 경우에는 하들리를 넣어서도 이 문장 만들어보고 뭔 뜻인지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B 같은 경우에는 요거 질답하게 하자. 질문 답하기. Very hard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 다음에 여기에 hard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해보자. fast란 대답만 듣고 싶어. fast bike란 대답 듣고 싶으면 쉬운데 fast란 대답만 듣고 싶어. 무슨 색? What color? 오케이. 힌트 너무 많이 줬나? 그 다음에 얘는 3번은 4번은 묻는 말이라서 할 수가 없네. 아, 아깝다. 그치. 묻는 말을 대답을 듣고 싶은데 또 묻는 말을 하면 안 되겠지. 물었는데 또 물어봐. 그 다음에 바르게 해석하라구요. Fred was eating a late breakfast. Fred was eating breakfast late. 그 다음에 치타는 바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게 없어서. 치타는 매우 빠른 동물이다. 이런 표현하고 싶을 때 써야 되는 시제는? 현재. 그렇죠. 왜? 팩트니까. 됐습니까? 그 회의가 일찍 끝마쳤다는 무슨 시제? 과거. 과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포커스 49. 빈도부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의미와 종류. 빈도부사는 어떤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나타냅니다. 얼마나 자주가 영어로 뭐였더라? How often. How often도 가르쳐줬고 또 하나 더 가르쳐줬죠? 얼마나 자주라고 해도 되고 몇 번이나 라고 해도 되니까 What time. 아, 몇이라고 물어보는 거죠? How many times. 타임이야 타임즈야? Times. How much time은 무슨 뜻이야? 얼마나 많은 시간. Do you need? 시간 얼마나 필요해? 라고 물어볼 때는 How much time do you need? 몇 번이나 뭐 하니? 라고 물어볼 때 How many times? 됐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은 종류가 많아. 됐습니까? 종류가 많아. 일주일에 세 번.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일주일에 세 번. 일주일에 세 번. 자, 알았어, 알았어. 하루에 세 번. Three times. 아. Three times. On. 아. Every day. Every. 써도 되지만 못 써도 돼. A day. 이 셋 중 뭐야? 원이야. 처음 나온 거야. 에브리야. 에브리잖아. 이런 것도 빈도부사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다루는 건 이런 빈도부사 말고. 됐습니까? 이런 빈도부사 말고. 얼라라라라. 오케이. 항상 하면. 항상이면. Always. 여기 밑에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Always. 됐습니까? 그 다음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Usually. Usually. 자주면 often. often. 여기까지는 좋았어. 가끔씩 조금씩 부정적이 돼가기 시작해 이제. 여기까지는 매우 긍정이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약간씩 부정적. 근데 완전히 부정은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가끔씩 sometimes. 조심해야 될 건 비교해서 sometime은 무슨 뜻이냐. sometime은 언젠가 라는 뜻입니다. Sometime I will go there. 언젠가 나 거기 가볼 거야. Sometimes야. 됐습니까? 이게 does 들어가 있는 거지? 아니죠. 그렇죠. 동사가 아닌데 does 들어가 있는 거지. s 끄덕끄덕거리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seldom 하면 이제 여기다가 뭐 두 개 더 쓸 준비 해야지. 그치? Hardly. 그렇죠. Hardly. 그 다음에 그 rarely. 이게 전부 다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란 뜻입니다. 거의 없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라고 해석하면 깔끔하겠고요. 여기서부터 내가 뭘 했어? 내 안에 not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I hardly go there 하면 난 거의 거기가 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never는 결코 아니 완전 강력한 not이 들어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고요. 결국 여기에 not이 들어 어쨌든 얘들이 지금 이제 빈도 부사의 위치가 그 다음에 당연히 나오거든요. 맨날 빈도 부사의 위치는 이렇게도 설명하고요. 조, 이, 뒤, 앞, 일반, 예, 앞. 그냥 앞입니까? 문장은 초등학교 6학년까지 또는 중학교 1학년까지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세 가지 다 있네 여기에. 이제 중2 올라가면 하나 더 배웁니다. 아... 되게 좋아하네. 좋아할 줄 알았어. 설마 셋밖에 없겠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조비디 일반합인데 이게 결국 누구의 위치하고 똑같냐? 이 결국 not의 위치란 말이야. not 들어갈 위치에 동일하게 넣으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Jenny is open late for school은 뭔 뜻이겠어? Jenny is open late for school. Jenny는 종종 늦게 학교에 간다. 학교에 지각한다. 학교에 지각한다. 그러니까 자주 학교 지각해. 됐습니까? 그다음에 I will never eat fast food again은 뭐겠어? 나는 다시는 아니 다시는 패스트푸드를 먹지 않을 것이다. 난 절대 안 먹을 거야. Alex usually plays soccer on Sundays는? 알렉스는 보통 일요일에 축구를 한다. 오케이. 그래서 on Sundays에 왜 미줄 꺼놨게? 이거 는 배웠잖아. 응? 그래? 모르겠어? On Sunday는 무슨? On Sunday하고 On Sundays는 뭐가 다르다고 얘기해 준 것 같은데? On Sunday는 무슨 뜻이고? 일요일 이거 언제라는 네, 질문에 대한 답이야. 네, 네. 언제 일요일날. 근데 여기 S를 붙여놨네? 그럼 뭐게? Every 기억나시는 모양이네요? Every Sunday죠. 그래서 이거 해석은 정확하게 하려면 엘렉스는 보통 축구합니다. 일요일마다. 엘렉스 특별한 일 없으면 일요일마다 축구를 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조비디 일반합이라는 게 여기에 조동사 will 뒤에 not 있죠. 그 다음에 비동사 is 뒤에 open 있죠. 그런데 play 앞에 plays 앞에 usually가 있죠. 자, 이 문장에다가 얘들 다 빼버리고요. not 집어넣어 보세요. Jenny is not late for school. Late for school. 물론 뜻은 달라지지만 문법적으로 위치는 거기죠. 지각하지 않는다가 됐고 또 두 번째도 I will not eat fast food again.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내보니까 더 느낌 사네요. 오케이. 그 다음 거는? Alex not plays soccer on Sunday. 아, 그렇게 not을 넣는군요. 아, 신기합니다. Alex doesn't play soccer on Sunday가 되겠죠. 물론 뜻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doesn't가 앞으로 튀어나오잖아. 뒤로 튀어나갑니까? 그러니까 앞에 온단 말이야. 일반 동사야. 됐습니까? 오케이. 가끔씩 보면 이 문장이 틀렸는 걸 모르는 친구도 있어. 어디가 틀렸게? 뭐 하고 싶은 말은 그녀가 가끔씩 거기 간다는 얘기겠지? 어디가 틀렸게? Go. She sometimes goes there.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근데 이걸 틀린 걸 모르는 애들은 뭐냐? 아, 여기 S 붙어 있네. 미쳤나, 이게? 이게 더즈냐? 이게 더즈지. She sometimes goes there. 이렇게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S 붙어 있다고 막 마음 놓고 있어. 씨. 아무 때나 S 붙이냐? 그래서 내가 니들한테 공부시킬 때 무슨 신지를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야. 하다시에 더즈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문제는 이런 것들이네요. 리사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자주 전화하고요. 그 다음에 너는 보통 어떻게 학교에 가니?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질문에 대한 너의 답을 써. 누군가 너한테 너 보통 학교 어떻게 가? 그랬을 때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리스는 나에게 항상 친절하고요.
샌드라는 결코 그녀의 방을 청소하지 않고요. 와우. 왜 그런데? 브라이언은 가끔씩 주말에 설거지를 하고요. 자주 좀 하지 왜 가끔 하냐. 그 다음에 관로안의 말을 포함시켜 문장을 다시 써봐. On Mondays에 빗줄 끊겠죠? 아... 그 다음에 busy의 뜻이 뭐예요? 바쁜. 그럼 반대말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가한. 한가한이 뭔지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에 take a walk가 뭐예요? B에 이번에 take a walk가 뭘까요? take a walk 산책 가다. 그렇죠. 산책 간다. 그 다음에 뭐 클래시컬 뮤직 좋아해? 클래식이요? 뭔지는 안 해. 가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클래시컬 뮤직이 뭐 뜻인지 아는지 확인해 보려고 물어본 거야. 오케라. 그 다음에 뭐 리멤버 반대말 뭔지 생각해 보시고요. 모르겠다. 오케이. 그녀는 보통 7시에 일어난다. 그녀가 보통 7시에 일어난다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해야 돼? 그쵸. 너는, 아, 나는 항상 널 도울 거야. 무슨 시제야, 이건? 현재. 오케이, 난 너를 항상 돕는다야? 아. 아니잖아, 그치? 미래죠. 됐습니까? 이거 be going to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이건. 무슨 계획입니까, 이게? 약속해주고 있죠. 맹세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뭔 얘기하냐. 타동사 플러스 부사라고 하는데요. 타동사가 뭔지 일단 모르잖아 너. 그쵸? 자, 그래서 일단 이 개념부터 잡아줘야 되겠습니다. 자, 타동사라는 게 있고요. 자동사라는 게 있어. 자동사 이러면 뭐 자동으로 뭐 하는 건가 이런데 그런 거하고 아무 관계 없고요.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줄게. 자,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조금 다른 두 가지야. 하나는 visit Korea, 하나는 go to Korea. 그래서 visit을 보고 타동사라 그런 거야. go를 보고는 자동사라 그래. 됐습니까? 한번 볼까? 끊어읽기를 만약에 여기 한다 그러면 뭐 I visit Korea, I go to school, 뭐 I는 빼버렸어 그냥 동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I visit Korea, I go to Korea 해서 지금 visit은 뭐에 대한 대답이지? visit Korea에서 visit Korea에서 Korea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what이지. 아, what? 아, 그렇죠? 아.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go to Korea의 to Korea는 뭐에 대한 where죠. 자, 동사 뒤에 이렇게 명사가 왔단 말이야. 명사가 왔을 때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하는지는 많이 들어봤을 거야. 뭐라 그런다? 이거라 그래. Korea를 보고 뭐라 한다? 비짓에 목적어라 그래. I love you 할 때 you가 목적어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타동사를 문법적으로만 설명하면 타동사는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들. 예를 들어서 make coffee. make what? make coffee. 하지만 자동사는 이거
얘는 목적어지만 얘는 뭐야? To Korea는 부사잖아, 부사. 그렇죠? Where do you go? 하지 What do you go? 안 하잖아. 하지만 What do you visit? 또는 Where to visit이라고 쓰기도 해, 근데 원래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What do you visit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애를 보고 타동사라 그러고, 그 다음에 가질 수 없는, 자기 혼자는 못 가지는 애를 보고 자동사라 그래요. 이렇게 있어, 그냥. 나중에 문장의 형식할 때 자세하게 다룰 거야. 됐습니까? 자, 근데 타동사 플러스 부사래. 그러면 타동사라 그랬으니까 지금 이 뒤에다가 뭘 가질 수 있다. 명사를 목적으로 넣을 수 있단 말이야, 이 뒤에다가. 됐습니까? 뭐 타동사, 이런 애를 보고 이어동사라고 하거든요. 이런 애 이어동사라고 하는데 네가 이미 만나본 이어동사가 있어. 내려놓다. Put down. 그렇죠? 뭔가 전기불 같은 걸 켜다. Turn on. Turn on. 끄다. Turn off. Turn off. 이런 애들을 보고 이어동사라 하는데 이어동사가 뭘 이어주는 게 아니고 이 이자가 to고요. 어가 words야, 단어. 두 단어로 돼 있는 동사란 말이야. 두 단어로 돼 있는. 두 단어로 되어 있는 걸 보고 이어동사랍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이어동사가 되려면 동사 하나랑 부사 하나를 붙여야 된다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부사는 뭐에 대한 대답이 부사라고 그랬어? When, where, how, why. 자, 예를 들어서 put down the back 해보자. 진짜 put down, put the back down도 되거든요. put the back down 해서 put 놓는다. 무엇을 the back. the back은 what에 대한 대답이고 down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put down the back이 가방을 내려놓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 put 놓는다. 무엇을 what에 대한 대답.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down의 뜻이 아래로. 어디로? 아. 아래로. 그러니까 얘가 부사란 말이야. 됐습니까? 자, 여기에 이제 turn on 할 때 on은 on the desk 할 때 on이 아니야. 지금 turn on이 turn on 할 때 이 on은 on the desk 할 때 on이 아니야. on the desk 할 때 on은 부사가 아니고 전치사야. 그래서 on the desk가 합쳐져서 where에 대한 대답이야. 근데 turn on 할 때 on은 on이 켜지도록 이란 뜻이야. 켜지도록, 작동되도록 이란 뜻이란 말이야. turn은 스위치를 회전시키는 동작을 얘기해요. turn 돌리다야. turn 돌려서 어떤 목표물, 목적어를 뭐 하는 상태로 켜지도록. 작동되는, 그렇죠, 켜지는 상태로 놓는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turn on 할 때 on은 how에 대한 대답이야. off도 마찬가지. on이 작동되도록 이란 뜻이면 off는 좀 연결되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전선이 이렇게 되는 게 뭐야? turn on. on 이렇게 되는 건 off. 그러니까 이게 어찌잖아. 어찌 요렇게, 어찌 요렇게. 이게 다 어찌씨야. 이런 걸 보고 이어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어 동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는데, 이어 동사란 동사 플러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붙어 있는 걸 보고 이어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동사 구라고도 해. 구는 어떤 덩어리를 보고 구라고 해.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동사 하나의 동사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뭐 이어 동사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동사 구라고 부르시기도 해. 통일된 용어가 없어. 됐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셔. 또는 구동사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어, 젠장. 그래서 put on, 입다죠. 벗다는 뭐다? take off. 됐습니까? put on, take off. 입다, 벗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신발 신다라는 표현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신발을 신다는 put on the shoes. 그래서 put on the shoes 해도 되고 put the shoes on 해도 돼.
자, the shoes를 엿다 놓을 수도 있고 엿다 놓을 수도 있대. Put the shoes on, put on the shoes. 됐습니까? 그럼 신발 벗다는 뭐 해도 되고 take the take the shoes, shoes off 해도 되고 take off shoes take off the shoes 해도 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넣어도 되고 저기 넣어도 된대. 오케이. 예를 들어서 뭐 불 같은 거 입으면 더 라이트가 이런 라이트거든. 됐습니까? 그럼 불 켜다는 뭐 해도 되고 turn the light on도 되고 turn on the light도 된대. 그럼 불 끄다는 뭐도 되고 뭐도 된다? turn the light off도 되고 turn off the light도 된다. turn the light off, turn off the light.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더 트래쉬, 쓰레기죠. 더 트래쉬. 그러면 쓰레기를 버리다라는 표현은 뭐도 되고 뭐도 된다. 턴 더 트래시 어웨이도 되고 뭐도 되고 턴 어웨이 턴 더 트래시 어웨이도 되고 턴 어웨이 더 트래시도 된다. 여기까지 설명하고 끝나면 참 좋겠죠. 그쵸? 더 쉬우즈 안만 길어봤자 그 더 쉬우즈인데 목적어인데 목적 겪고 와야 되는데 again. 그러면 앞만 길어봤자 했지. 가벼워졌지. 잘 날아가겠지. 그래서 데모로 바꾸면 못 밖에 안 될 것 같아. Put them on. Put on them 하면 틀려. 그것을 입다. Put them on. Put it on. 다리 사이에 낑가 놔야 돼. 앞만 길어봤자 했잖아. 가벼워졌지. 날아가겠지. 낑가 놔. Put them on. Put it on. Take them off, take it off. 그거 벗어, take it off. Take off it 하면 안 돼. Take off it 발음도 힘들다. Take it off, take them off. 발음도 어렵네. Take off them, take off it. 독일어 아니야? Take them on, take it on, put it on. Put it on 얼마나 좋아, put it on. Put on it. 독일어 아니야? Put it on. 그럼 뭐 얘 안만 길어봤자 뭐야 이거? 이시네 이. 그러면 그걸 켜다 뭐밖에 안 된다. Turn it. Turn it on. 그걸 끄다. Turn it. Turn it off. 됐습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더 트래시인데. 더 트래시. 그러면 그걸 버린다. Throw it away. 뭐라고? Throw it away. Throw it away. 영어는 언어야. 얘가 바빠야 돼. 눈으로 맨날 보고 안 돼. 넌 수학은 잘하겠다. 그치. 너 수학 좋아하지? 안 좋아해? 망했네. 됐습니까?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어가 명사인 경우는 안만 길어봤자 안 한 경우야. 그러니까 두 가지 표현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her coat가 지금 모이고 있잖아. Annie, 뭐 그녀의 코트를 입었다라는 얘기한데 and put on her coat도 되고 and put her coat on도 된다. 근데 얘를 is로 바꾸면 못 밖에 안 된다. and put it on. 그 다음에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는 뭐 했으니까? 뭐 했으니까? 앞만 길어봤자 했으니까 가벼워져서 어디 날아갈까봐 낑가나라 찡가나라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네 신발을 벗을 수 있다는 뭐였는데? You can take off your shoes. 도 되고 You can take them, your shoes off도 되는데 그런데 얘를 안만 길어봤자 했더니 뭐밖에 안 되더라? You can take them off. You can take them off.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몽땅 다 고르라고 하고 있고요. 됐습니까?
트라이온이 뭔지 모름 찾아보세요. 4번에 나옵니다. 트라이온. 그다음에 풋다운은 아까 얘기했네. 픽업 뭔지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픽업은 뭐 사람을 픽업할 수도 있고요. 물건을 픽업할 수도 있는데 사람을 픽업할 때랑 물건을 픽업할 때랑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들어봤죠? bring back이 무슨 뜻일지 모르겠으면 찾아보시고요. 가지고 데려오고. 좀 다듬어 봐.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밑에 교과서 문장 응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요. 만약에 답이 두 개가 가능하다면 둘 다 답으로 써오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셀리는 그것을 내려놨다. 뭐 이러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제풀이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문제풀이까지 끝난 파트는 워크북 풀어두셔야 되는 거 알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